경남 산청에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생초국제조각공원에서 제4회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 영향으로 4년 만에 다시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찾아오시는 주소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산수로 1064입니다. 경남 산청 꽃잔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의 차량이 도로 양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사장 바로 아래쪽 주차장은 만차였지만 주변에 주차할 만한 곳은 여러 군데 있어서 주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산청 꽃잔디 축제에 왔습니다. 여기는 생초조각공원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들러 보실까요? 꽃잔디 공원 진입로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조각공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꽃잔디의 향연 화려함으로 물들다라는 슬로건으로 15일간 개최된 이 행사는 경남 산청의 생초국제조각공원에서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며 따로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 장터가 열리고 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포토존이 있었는데요. 줄을 서서 대기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표정들도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입구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물가물한 곳까지 꽃잔디가 식재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원입니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꽃천지인 이곳은 25,000제곱미터 규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화려한 꽃잔디가 만개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분홍색 카펫이 깔린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풍경입니다. 조각 미술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꽃잔디가 깔려 있고 길에는 관람객들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미술품 전체가 포토존이라서 미술 조각품 주변에는 사진 찍느라 바쁜 모습들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나지막히 심겨져 있어서 참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규모 군락은 흔하지 않은데요. 산지형을 활용해 만든 공원이라 약간의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으니 구두보다는 운동화 같은 신발이 다니시기에는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고깔 같은 조각품 근처에도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방향을 배경으로 찍을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걸어다니는 동선 군데군데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20여 점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답니다. 공원의 허리쯤 올라오니 저 멀리 남강의 상류부인 경호강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가뭄으로 물은 좀 빈약한 모습입니다. 하트의 강렬한 색과 배경에 분홍 꽃잔디가 어우러져서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사진 찍으시느라 분주한 모습들이고요. 저 뒤에 축구공 보이시나요? 여기가 박항서 감독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산청이. 그래서 축구공 모양으로 꽃잔디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특히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고향답게 꽃잔디 일부는 축구공 모양으로 꾸며져 축구의 고장 생초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박항서 코치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입간판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박항서 감독님의 사진이 여사가 있네요. 남쪽 지역이라 벌써 철쭉도 만개한 모습입니다. 꽃잔디의 향이 코끝을 찌를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와, 향기가 진짜 진하게 나는데요. 너무 이쁘다. 철쭉 속에 파묻혀있 노라니 철쭉의 꽃잔디에 정말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다니기는 편했습니다. 이 구간이 조금 가파른 길이어서 약간 힘들었지만
진분홍 연보라 흰색의 알록달록 꽃잔디를 보면서 건너라니 어느새 팔분흥선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여기도 사진 찍기에는 그만인 곳입니다. 꼭지 잡고 나지막해서 자세를 낮춰서 찍으면 잘 나오겠죠? 거의 정상 위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경호강 쪽과 공원 전체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분들은 정말 자리를 잘 잡으셨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산청 꽃잔디 축제를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다운 모습입니다. 4월에 꽃축제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산청의 꽃잔디 축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알려졌고 앞으로도 큰 각광을 받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꽃잔디를 관람하는 동선은 전체가 오르내리막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편이며 관람 시간은 사진 찍을 건 모두 찍으면서 천천히 돌아보셔도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관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형물 근처를 포토존으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사실 어디를 배경으로 찍어도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꽃잔디가 다른 꽃들과 어우러지니 더욱 강렬해 보이는군요. 꽃잔디가 크기가 작아서 태극 모양이나 축구공 등 섬세한 모양을 표현해내는 것에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기획하고 지금의 이 모습을 만들어 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가 꽃잔디 축제장의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대기하는 모습이고요. 이분은 전문가 못지않은 포즈를 취하고 있죠? 산청 박물관 방향으로 가는 이쪽은 조금 작은 동산이지만 그래도 정상에 오르면 지나온 반대편 동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조망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포토존이라서 저도 한컷 하고 갑니다. 맞은편 꽃동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경입니다. 이곳은 좌우로 철축이 만개하여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입니다. 공원 내의 동선은 모두 사람으로 가득 차서 한 곳에 머물러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갈 때는 눈여겨보지 못했던 조형물들이 한눈에 들어오니 여기가 꽃잔디 축제장이기 전에 조각공원이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개한 철쭉과 꽃잔디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다소의 오르내리막과 계단길이 있지만 유모차와 휠체어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4월의 꽃축제 중 경남 산청군 생초에서 펼쳐진 꽃잔디 축제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 기간이 끝나도 한동안은 꽃잔디의 향연을 즐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